국회감찰관은 과거 비위를 조사하는 기능도 물론 있지만 주로 미래의 비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. 우리 정부 여당은 남은 2년 반 동안 많은 일을 해서 그걸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.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 여당이 부정적 이슈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들,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습니다. 이런 공세들을 방어하는 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개선책을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어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취임 100일이었습니다.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